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영웜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조금 전에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이 비디오가 반응이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웜의 뮤직비디오는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는 비디오이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콜라보레이션의 비디오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태국의 영웜과 저 이분 기억이 나요. 일본을 또 대표하는 아티스트 그 EXILE TRIBE, J-SOUL BROTHERS 거의 멤버잖아요. 옴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태국의 정상급 힙합 아티스트와 일본의 또 정상급 아티스트들 간의 협업이 되었다 이 말이죠. 지금 댓글 반응 보면 뭐 태국어 댓글 뭐 일본어 댓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곡의 제목 한번 볼까요? 이 곡의 제목을 구글 번역은 To You Now 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이제 구글 번역을 해석을 해보면 Where Are You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떠나간 연인은 약간 그리워하는 곡인데 가사가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영웜이 스모킹을 하면서 뭔가 그녀를 기다리는 듯한 그런 가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스모킹이라는 게 단순히 뭐 담배를 피운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또 저는 최근에 태국에서 뭔가 합법화가 돼서 이제 그 합법적인 흡연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거를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좀 가사가 묘하다는 거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 아티스트와 콜라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태국과 일본 아티스트 그러니까 양 나라 간의 또 협업 의미 있는 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되는 부분도 있고 의미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예전에 뭐 F-HERO 형님의 히트곡인 Mirror Mirror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영웜의 To You Now featuring OMI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목소리) 비디오 그리고 이 비디오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영웜은 랩보다는 새로운 앨범에서는 주로 이제 싱잉을 집중하려는 듯한 느낌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로컬 바이브가 느껴지긴 하는데 농도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옅어진 느낌? 그래도 영웜의 목소리는 항상 제가 한국에 있지만 방콕을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이전 앨범들과 달리 이 곡을 들어봤을 때는 무드가 많이 달라진 느낌은 있어요. 예전에 막 칠 바이브가 있는 되게 파지티비리한 노래들을 막 영웜이 많이 썼는데 이번 느낌은 좀 굉장히 좀 시리어스해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뮤직비디오 퀄리티 같은 것도 너무 좋아졌어. 저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여배우가 굉장히 떠나간 연인을 약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아직도 그녀를 생각하면서 그녀의 마음이 아직도 자신에게 있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 아티스트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무드가 달라지지만 확실히 태국 로컬 바이브가 확실히 느껴지는 건 있어. 어떻게 보면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타령 같은 그런 느낌으로 노래 부르니까 아 되게 이게 재밌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타일랜드 팝 음악과 J-POP 음악의 어떤 바이브들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어떤 느낌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굉장히 식사로 치면 진짜 퓨전이잖아요, 이거는. 야, 이 콜라보도 진짜 특이하다. 예상 못한 거예요. 이 악기 중에 실로폰처럼 들리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되게 태국스럽다. 어, 재밌네요, 이거. 되게 시리어스한 곡인데도 곡에 태국의 약간의 정체성 같은 것도 느껴지는 그런 라인들이 있어. 되게 흑백의 화면에서 저 레드 컬러만 이렇게 강조되는 저런 연출이 있잖아요. 되게 감각적이고 좋은 것 같아. 지금 앞서서 이제 두 편의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뭔가 이전 곡들, 그러니까 힙합의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곡들 있잖아요. 뭐 드립을 자랑하던가 약간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영웅은 음악적으로 좀 굉장히 시리어스한 느낌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뱅콕 레거시랑은 진짜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번 앨범이 어떤 느낌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지. 예. 아, Very Very Small To Unite 이전 앨범 Bangkok Legacy에서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랩이 중간중간 있긴 한데 랩의 비중은 극히 적고 대부분 다 싱잉의 비중을 두고 있는 영웅의 앨범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타일랜드 스타일의 약간 R&B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들리기도 해요. 로컬 바이브가 느껴지는 뭔가 음악들이 아직은 뭔가 속도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곡보다는 뭔가 정적이고 좀 시리어스한 음악들로 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물론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거를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 있다 보니까 또 뱅콕 레거시는 뱅콕 레거시대로 두고 뭔가 여기에는 새로운 느낌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웅의 목소리는 진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누구도 흉내를 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특유의 그 멜로디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느껴볼 수 없는 그 독특한 매력이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뭔가 영웅의 목소리를 들으면 뱅콕을 가고 싶게 만드는 목소리인 것 같다고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뭔가 저한테도 잊혀져 있던 기억을 이렇게 되살리는 향수를 느끼게 하는 그런 목소리라서 어떻게 보면 진짜 독보적인 아티스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네요. 저는 이 곡도 제가 평소에 듣던 스타일은 아니지만 뭔가 영웅의 그 독특한 멜로디를 들을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호기심 있게 바라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